올 시즌 K리그는 처음 출전. 물론 지난 FA컵에서 출전. 단단한 조직력을 봤대. 이준희 선수가 측면을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자 왼쪽에서 박민규. 한국에 와서 첫 데뷔전을 치르기도 했었기도 합니다. 네, 자 아스날 선수가 오른쪽에서 드로제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치고 올라갑니다. 반대쪽으로 좋습니다만 수비를 막고 나가면서 코너킥. 자 아스날 선수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얻고 있습니다. 드로제기 지금 바짝 따라붙었는데 스피드가 참 좋군요. 네, 힘에서도 밀리지도 않고요. 빠져냈어요. 이상민이 오른쪽으로 아스나위. 아스나위 한번 쳤고 아스나위. 네, 발기술도 안정적이네요. 가운데로 좋습니다. 어깨가 조금 계속적으로 안 좋은 모양이에요. 오, 자 아스나이 선수. 자 드로제에게 재치 있게 왼쪽으로 연결했습니다. 박민규. 아스나이가 많이 내려. 선수 오른쪽에서 손을 들고 있었는데 아스나이. 네, 연결됐네요. 연결됐습니다. 박민규 앞에 두고 아스나이가 가운데로. 빠졌어요. 김윤도의 김윤도 슛. 벗어났습니다. 뒤쪽에 최건주 선수한테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지금 아스나이 선수의 패스가 부산 수비의 태클이 좀 빠지면서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패스는 성급했다고 느껴지네요. 자 쪽을 연결을 시도했었는데 빠른 드로제 쪽으로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최필수가 나와서 일단 그라운드가 미끄러운 상태에서 긴 패스는 아무래도 자 아스나이가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는데 스가 비교적 여유있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아스나이 쪽으로 연결 시도. 또 아스나이 선수는 그 만 17세에 인도네시아 리그의 두 명 사이 자 좋은 위치에서 부산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이 박스 근처에서는 과감성도 필요하죠. 네. 자 수비 입장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1순위가 저런 지역에 수비까지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고요. 박민규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야 되겠죠. 아무래도 감독 입장에서는 팀의 목표 성적과 육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루고 어떻게 보면은 김기식 감독의 예상된 선수 교체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임지혁 선수는 언더 22.